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네. 요거 기다렸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 그러니까 낮게 예상보다 네. 낮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일시적이었나?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꺾인 모습이 이제 보이는 네.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5%대 사실 소비자 물가가 지금 4개월째 장기화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추세선이 지금 꺾이는 부분들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 두 달간에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네. 평탄화가 되고 있는 지금 그래프를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그 앞단에 보시면은 3월에서 4월 달에 2.6에서 4.2 올라갈 때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9월 달에 테이퍼링 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인데도 지금 테이퍼링 못 하고 있는 부분. 그러나 5%대에 물가가 뭐 4개월 계속 지속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전월 대비로 한번 그래프를 좀 올려주시면 전월 대비 보면요. 분명히 꺾이는 선이 보이죠. 저 꺾이는 선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7월에 정점은 지났으나 지금 5%에 되는가 이것들이 얼마나 평탄화가 꼬리가 길게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뭐 기출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요. 연준이 아주 급하게 테이퍼링에 나서야 할 부담감은 줄어졌다. 줄었다. 네. 네. 근데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중고차 가격이 막 30%대 올랐잖아요. 요번에는 중고차 가격이 거꾸로 마이너스 1.5% 떨어졌어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5%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월세가 아직도 견고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지속성이 높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5%대에서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어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 소매 판매에 대한 이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요 퍼즐까지가 좀 숫자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정확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뭐 거진 이 CPI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네. 주택 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가 지금 가장 뭐 이 소위 말하는 키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금 노동시장이요. 구인난입니다. 네. 그리고 물자 공급 차질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인플레의 기운이 조금 사그러지는 냉각되는 그런 뭐 신호들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일시적인가 장기적인가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갖고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물가도 정점을 지난 거 아닌가라는 식의 오늘 판단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이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복잡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예, 뭐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뭐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아온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8%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이제 옮겨 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음식값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나오고요. 나머지 내구재들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자, 진짜로 이런 높아진 생산자 물가가 얼만큼 소비자 물가로 전이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금과 이 우리 테이퍼링 사이에 일어날 네.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 일단 예산안이 통과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프라 법안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따라서 붙을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가 조정이 분명히 있는 부분, 요 세 가지만을 집어넣고 봤을 때는 아직도 5%대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내려오기보다는
5%대가 연말까지는 계속되는 그러나 테이퍼링은 못하는. 예,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연준이 짜는 시나리오가 우리가 매달 20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해서 6개월에 끝난다 했잖아요. 요거를 매달 길게. 100억 달러씩으로 내리면서 12개월을 가겠다. 그러면 6개월, 12개월 무슨 차이냐. 테이퍼링 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아닙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이 올라오기 인상되니까. 때문에 금리 인상을 뒤로 쭉 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린 1안과 2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논의가 이번 9월 달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테이퍼링의 이 판단이 또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지, 그리고 내일 경제지표 하나 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내일까지 좀 체크를 네. 고문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